자, 이게 또 소개팅이 시작이 되네요. 네. 그 오랜만에 샌드위치 보니까 저희 아까 김은범 PD였죠, 예전에. 예전 방송입니다. 네, 네. 아, 김영찬 씨. 아, 근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요. 아침밥 해주는 안에 좀 쉽게. 네,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사장님, 남은 거 이거 호구만 좀 싸주세요, 이거. 이번에는 장기진 씨에게 누가 올까요? 네. 이번엔 괜찮아, 진짜? 진짜지? 아, 이번에도 아니면 진짜 이제 안 한다. 어? 알았지? 어, 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갈게. 어? 자, 서귀포네요. 서귀포. 오, 오케이. 오, 디저트가 너무 예뻐요. 오, 누구죠? 뒷모습이. 아까 눈썹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네? 왜? 잘 이렇게 앉으시고. 와, 아, 매너나.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 매너가 좋으시네요. 아, 그럼요. 매너 빼면 시체예요. 아, 네. 세상에.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아, 네.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케이크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가 훨씬 어려 보이죠? 빨리 고르셔야 되는데. 네. 한 10살 이상 차이나 보입니다. 아, 그렇게 나이 차이 나나요? 아, 그럼요. 어, 보여요, 보여요. 해피 플러스 정정호 리포터라고 합니다.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케이크는 베리인 둘세라는 케이크이고요. 초콜릿 무스 안에 라즈베리가 들어있어서 좀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고요. 저는 이거 레몬색 나는 거, 레몬 머랭 타르트? 이거 좀 예뻐 보입니다. 야, 너무 예술인데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저트고요. 레몬 한 개가 거의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이 새콤한 디저트예요. 식감은 좀 쫀득하고요. 네. 네, 상큼하게 됐어요. 네. 저희 불교 타오른 열정을 표현한 예. 오, 부이. 아, 네, 저게 로지로마스라는 케이크이고요. 네, 장미향이 나는 네, 에로브이. 모양 때문에, 네, 네. 모양 때문에도 연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저트예요. 아, 아이디어네요. 아, 너무 예쁜데? 저런 디저트들 보면은 인별그램에 아주 그냥 많죠. 그렇죠. 네. 사진 엄청나게 찍겠죠. 아, 이거 너무 아까워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요? 잠깐. 중요한 순간. 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요?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네. 계세요. 아,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아하, 부담스럽죠. 아. 장혜진 씨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오, 이게 굉장히 네. 탄력 있게 쫀쫀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우와. 이거 무슨 꽃 한 송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향이 퍼진데 이거 장미향 같은데? 와, 장미요? 네. 오. 사장님, 요거 이름이 뭐예요? 베리인 돌쇠. 돌쇠요? 네. 불. 돌쇠. 우리 돌쇠. 아, 재미난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야. 어때요? 겉에 이 달달한 이 커피맛 네. 나는 거 맞아요. 커피맛 나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쿠키가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야, 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오. 사실은 제가 오늘 네. 이 순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어떤 선물이야? 여기가요, 주문 케이크. 아, 그럼 케이크 미리 주문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가 예쁜 이 문구도. 그러니까 수제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맞춤형 케이크까지 만드는군요. 너무 예쁜데요? 아, 글씨를 미리 썼다는 거죠.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뭐라고 요청을 하셨나? 눈 한번 감아보시죠. 아, 눈 감아요? 야, 이거 처음 만났는데 막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케이크 이제 쏟아버립니다, 보시죠.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아하. 이거 좀. 야. 자, 이거 오늘 제가 먹은 거는 n분의 1로 계산하고 갈게요. 되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드시고 가세요. 그렇지. 예? 먼저 일어서야 돼. 그렇지. 현금 영수증. 그 와중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아저씨, 아저씨. 맛있어요. 저 사장님. 저 내일 2시에 뽑으니까 내일 2시 그대로 뽑아주세요. 2시? 네. 아, 참. 아, 자, 일단 첫 번째 소개팅은 망했고요. 지금 저걸로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저기는 중국? 이게 뭐예요? 목걸이예요? 두꺼비예요? 야, 나 코만 보면 동작하겠다, 아. 이거. 이거 더... 아, 분량 때문에 소개팅을 더 해야 된다며. 왔다, 왔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면 진짜 마지막이다. 어? 알았지? 왜? 내刚才说什么? 아, 이거 자연국이야. 이거 딱 봐도 먹방 자선생 아닌가요? 그럼요. 아, 옛나 볼까? 아니 지금 중국어 제대로 쓰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분 맞으세요? 아, 이제 팔로마. 아, 보자 말이지. 네? 왜 이렇게 부담되죠? 이번도 실패네요. 어, 아, 소개팅 실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식사는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여기가 네. 어, 제가 그 중국으로 그 사업 진출할 때 양양 어머니가 계세요. 예, 그 하수 갈 때 그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때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 가정식 중국 가정식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목에 저 감은 거는 식탁보 아니에요, 혹시 저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식탁보의 느낌이 나는데. 아, 중국 가정식. 아,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제가 알아서 시켜도 될까요? 아, 네네.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예. 아, 라오마! 와와체! 라라! 아, 라라! 아니, 진짜 중국 사람 같아요. 애기 배추, 그 어린 그 안에 알배추, 알배추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볶은 아, 마늘이랑 굉장히 우리나라 입맛에 굉장히 맞는 그런 음식이에요. 한번 맛보실까요? 네네네. 일단 향을 막, 오, 저 향이 너무 좋다. 그렇죠. 마늘 향은 불향이 나고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단맛이 계속 씹혀요. 돌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 새우에서 나온 또 그 단맛이 또 따로 있거든. 아. 응, 면치기 아닌 아 이런 게 배추치기. 아 배추치기. 아. 아이고. 아 배추를 면처럼 드시네요. 아이고. 소개팅하러 갔는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은 느낌. 중국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그래 여기 있으면 되죠. 아주 아주. 근데 아까 중국에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푹게요. 족발 사요. 아, 족발. 아. 푹게요. 맞네요. 두 번째 메뉴 제가 바지락 볶음. 이 바지락 볶음을 중국에서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아, 거부하지 않네. 쪽쪽 빨아먹는 이런 네. 거. 이렇게 해서. 짭조름하면서 매콤하면서 그쵸? 쫀득하고. 짠 맥주 안주. 맛있네요. 쫄깃쫄깃. 싸우봐. 하우치 하우치. 이번 메뉴로 이번에 꼴인 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완자 무우탕 어때요? 완자 무우탕? 네. 완자 로봇탕. 완자 로봇탕. 오케이. 야. 완자 로봇탕. 아, 연기 좋아요. 사장님도 연기 잘하시네요. 네, 사장님 연기 좋아요. 네. 맛있다. 맛있다. 시원하면서. 시원하면서. 어쩜 이렇게 완자가 보들보들해요? 오? 와 완자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완자가 씹을 필요가 없어. 응. 국물을 오늘 소개팅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아, 어떻게 아셨죠? 네, 네. 지방장님이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아, 네. 저 가지 튀김 아니에요? 네. 가지 맛있죠. 야. 튀김도 있고요. 여기 중화요리집 맞나요? 네, 여기 음식이 좀 입에 맞으시나 봐요. 드셔보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수도도 수저를. 아, 아니요. 저분은 지금 소개팅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에 가서 사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보다는 좀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 네. 아유. 마음에 안 드셨어요, 남자분이? 사장님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은데? 저라도 이사 형 힘들어. 아이고.